오늘 아침 생일을 맞이하는 주인공 바로 당신이죠. 아이가 된 당신은 잠에서 깨어나 눈을 꿈뻑 부비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당신은 이제 아이가 되어서 주변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데 먼저 당신의 고양이와 아침 인사를 나누세요. 안녕 미스터 미튼스. 오늘은 마음껏 기타도 튕겨보고 신나게 공도 차고 뛰어노세요. 공 넘어갔다. 오늘은 바로 당신이 주인공이니까요. 이제 당신은 엄마를 만나러 거실로 향하는데 엄마는 이미 거실에서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는 잠에서 깨어난 당신을 환하게 맞이해주고 아침부터 뛰노느라 지친 당신을 위해서 특별한 생일 저녁상을 차리는 동안 여기 거실에서 놀면서 기다려달라고 하시네요. 그렇게 엄마는 주방으로 들어가셨고 이제부터 뭘 하면서 놀지? 하며 고민하던 당신은 거실에서 만난 또 한 마리의 고양이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 트윙클 토즈, 반짝거리는 발바닥. 그리고 당신은 무료한 시간을 달리기 위해서 신나게 공놀이를 하기도 했죠. 공놀이도 지겨워져서 엄마의 책장이라도 뒤져보려고 할 때 어느덧 저녁 식사 준비를 마친 엄마는 식사가 준비되었으니 가서 할머니를 모셔오라고 하셨죠. 손주의 생일날 할머니가 빠지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할머니를 모시러 할머니 방으로 찾아가는 당신. 하지만 할머니가 계신 방은 어딘가 어둡고 음산하기까지 했는데 문을 열고 방 안을 둘러봐도 온통 어둡고 썸뜩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할매 어딨어요? 손주 왔죠? 불 꺼진 방 안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고 뭘 하고 계시는지 기괴한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정상적이지 않은 할머니께서 당신에게 조금씩 걸어오시는데 할머니는 이미 오늘 당신이 생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벌써 선물도 준비하셨는데 홀에 가면 있다고 하시네요. 당신은 홀에 선물이 있다는 할머니의 말씀대로 선물을 가지러 다시 홀에 나갔는데 도대체 무슨 선물을 준비하셨다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나갔던 홀 가운데 뭔가 이상한 것이 바닥에 꽂혀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것은 식칼이었습니다. 칼을 손에 쥔 당신은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뒤를 돌아봤을 때 바닥에는 시뻘건 핏자국이 당신의 방 쪽으로 향해 있는 걸 볼 수 있었죠. 당신은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방으로 향했고 문을 열었을 때 핏자국은 선명하게 방 안으로 안내하는 듯 했죠. 그리고 핏자국이 끝나는 그곳에는 당신의 고양이 미스터 미튼스가 있었는데 고양이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당신의 마음속에서 뭔가 자꾸 무언가 실행하라는 환청이 들렸습니다. 망설일수록 그 명령은 더욱 선명히 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당신은 환청에 지배당한 채 고양이를 칼로 죽이고 맙니다. 심장 박동과 환청은 붉은 핏자국처럼 더욱 선명해지기 시작했고 또다시 당신의 발걸음을 어딘가로 안내하기 시작했죠. 새로 생긴 핏자국은 당신을 거실로 안내하는데 그곳에는 당신의 고양이 트윙클 토우즈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 고양이마저 잔인하게 사륙했고 이제 칼날의 끝은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식탁 위의 케이크에는 당신의 세 번째 생일 촛불이 켜 있었고 엄마는 당신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당신은 엄마를 향해 칼을 들고 성큼성큼 걸어갔고 오노노노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미소 짓는 엄마를 그러면 안 돼! 무참히 사륙하는 폐륜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 또다시 환청이 들려오는데 그 목소리의 정체는 바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환청을 통해 당신을 부르고 있었고 뒤를 돌아 주방을 봤을 때 당신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천하의 호로짓을 저지른 뒤였죠. 그렇게 할머니에게 자아를 완전히 잠식당한 당신은 다시 할머니를 만났을 때 할머니는 당신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할머니로부터 어떠한 존재가 더 많은 피를 요구한다는 사실과 이를 위해 더 많은 사륙을 해야 한다는 의문의 말을 듣습니다. 그때 벨소리와 함께 911과 긴급전화가 연결되었고 그리고 잠시 뒤 사이렌이 울리면서 경찰들이 도착했고
당신은 칼을 품은 채 벽에 숨어서 이제 할머니로부터 다음 지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머니 말씀을 잘 듣는 당신은 착한 아이니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첫 번째 엔딩을 함께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당신은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끔찍한 폐륜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엄마에게 저지른 끔찍한 만행을 피할 수 있는데요. 당신이 할머니를 만나고 나서 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복도에 칼을 소지한 채 고양이 두 마리를 사육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엄마가 있는 주방문을 열지 말고 곧장 할머니가 있는 방으로 가게 되면 할머니도 똑같이 사육하라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당신이 여기서 할머니를 살해한다면 잠시 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이곳에 더 이상 할머니도 존재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때 당신에게 들리는 환청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단지 꼭두각시였고 이제 새로운 꼭두각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이 방을 나갈 수 없게 되었고 이때 바닥에서부터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면서 점점 당신을 에워싸고 빛 한 줄기 없는 암흑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둠의 꼭두각시가 된 채 두 번째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우리는 두 번째 엔딩에서 엄마를 구하기 위해 할머니를 죽이는 선택을 했지만 할머니 역시 어둠의 존재로부터 잠식당한 꼭두각시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마지막 이야기에서 악의 근원과 맞서 싸우는 선택을 하기로 결정하는데요. 당신은 생일날 아침 다시 눈을 뜨게 되었고 방 안에 보이는 장난감 상자가 열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상자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상자가 당신에게 말을 거는 기괴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이 장난감 상자는 할머니께서 선물해 주신 오래된 장난감 상자였죠. 이제 당신은 다시 이전과 같이 할머니를 만나게 되고 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복도에 칼을 소지하게 되지만 이번에는 사육의 대상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난감 상자였죠. 당신은 잠시 뒤 눈을 뜨게 되었는데 그곳은 책상에 편지가 놓여진 수상한 방이었죠. 편지에 적힌 내용은 함께 놀자는 의문의 메시지였고 당신이 방문을 열고 나왔을 때는 어딘가 달라진 복도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죠. 그리고 수상해 보이는 빨간 문을 열고 그곳으로 들어간 당신은 미끄러지듯 빨려 들어가 어딘지 알 수 없는 장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잠시 뒤 당신은 거대한 블럭이 보이는 방에 도착하게 되었고 커다란 눈동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잡음 섞인 음성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벽 쪽에서 나갈 수 있는 문을 하나 발견했고 복도 끝에 있는 노란색 문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은 또 다른 문을 열고 들어가 보기로 하는데 그 방 안에는 노란색 인형들이 허공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노란 서재에서 이상한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다른 서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은 민디가 누구고 왜 이런 환청이 들리는지 혼란스럽기 시작했죠. 그리고 방 안 귀퉁이에는 누군가의 사진이 노란색 열쇠와 함께 놓여 있었는데 사진 속 아이의 이름은 민디였습니다. 노란색 열쇠를 챙긴 당신은 밖에 있는 노란색 문을 열기로 하는데 안으로 들어갔을 때 좁은 복도와 함께 어두운 그림자가 꿈틀대고 있었고 거기에 있는 둥근 발판을 밟고 엘리베이터처럼 위로 올라가게 되었죠. 도착한 곳에는 칼 하나가 바닥에 꽂혀 있었고 당신은 그 칼을 다시 손에 쥐게 됩니다. 그리고 피 웅덩이 같은 길을 따라 걸어간 당신은 거대한 쇠사슬과 함께 빨간 문, 파란 문이 있는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또한 앞에 있는 석상에는 잠금장치가 있어서 열쇠가 필요했죠. 그렇게 당신은 빨간색 문을 선택해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 있는 서재에서 이상한 환청을 듣게 됩니다. 누군가 당신을 위해 장난감을 사줬는데 당신이 장난감을 넣지 않았다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복도 끝에는 빨간 문이 하나 있었고 바닥에는 할머니 그림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빨간 열쇠를 집어든 당신은 서재 쪽에서도 이상한 환청을 듣게 되는데
빨간 열쇠를 챙긴 당신은 그곳을 빠져나갔고 빨간 석상의 열쇠를 사용해 거대한 쇠사슬을 움직였습니다. 이제 파란색 열쇠를 가지러 파란 문으로 향했고 복도 끝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서재가 다수 있는 서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파란 서재로 다가갔을 때 서재에서는 빌리라는 아이에 대한 환청이 들렸습니다. 또 다른 파란 서재에서도 역시 그 다음 서재에서도 환청이 들려왔는데 이 모든 것은 장난감 상자 속에 있는 거미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걸까요? 그때 저 멀리 파란색 열쇠가 보이는 곳에 누군가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 아이가 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란 서재로 다가갔을 때 거미에 물려 가족들이 죽었다는 신문 기사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당신은 이제 파란 열쇠를 들고 파란 석상으로 다가갔고 열쇠를 사용하자 쇠사슬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거대한 심장이 그 끝에 매달려 있었죠. 당신은 그 심장 가까이 다가갔고 스스로 옳은 일을 한 착한 아이였다고 생각하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아이는 생일날 끔찍한 살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막 3살밖에 안 된 아이는 자신의 사랑하는 고양이를 모두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하나뿐인 엄마와 할머니마저 죽이게 됩니다. 아이는 어려서부터 정서적으로 할머니 영향을 많이 받은 듯한데 그것은 할머니가 읽어주는 이야기들로 가득 찬 책꽂이를 보면 알 수 있었죠. 또한 아이는 할머니로부터 늘 착한 아이라는 말을 듣고 자랍니다. 살육을 저지른 그날도 결정적으로 할머니의 지시를 따르게 되었는데 할머니는 아이의 생일날 선물로 칼을 주었고 아이에게 지시해서 고양이와 엄마를 죽이게 만들었죠. 아이는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지만 할머니에게서 오히려 착한 아이라며 칭찬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것으로도 모자라 911에 신고해서 출동하는 경찰들까지 아이를 통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주인이 훨씬 더 많은 피를 필요로 한다는 의문의 말을 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이 말을 통하여 할머니를 장악한 어둠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엔딩 2에서 아이가 할머니를 죽였을 때 들리는 환청을 통해서 할머니를 장악한 더 높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엔딩을 통해서 악의 근원으로 의심되는 장난감 상자를 공격했습니다. 이 장난감 상자는 할머니가 아이에게 선물했던 것인데 아이가 상자를 공격한 순간 그 장난감 상자 안에 갇히게 되었죠. 아이는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어둠의 존재와 맞서게 되었고 상자의 깊은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면서 노란색 문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간 아이는 민디라는 한 아이의 사진과 함께 그 아이가 이 상자에 희생된 최초의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민디는 이 저주받은 상자를 인형을 보관할 때 사용했고 노란색을 좋아하는 평범한 아이였는데 결국 어둠의 존재는 인형들을 통해서 민디를 잠식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아이는 거대한 쇠사슬과 함께 빨간 문과 파란 문이 있는 장소로 가게 되는데요. 파란 문으로 들어가면 파란 열쇠와 함께 빌리라는 아이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빌리는 이 상자에 갇힌 두 번째 희생자였고 상자 속에 생물학에 관한 책들을 보관하며 파란색을 좋아한 아이였습니다. 빌리는 생물학을 좋아해서인지 벌레를 좋아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상자 속의 영도 벌레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면서 특히 거미를 좋아하게 되었죠. 그래서 타란툴라 거미를 사용해서 빌리를 잠식했고 빌리를 포함한 가족들은 모두 거미에 물려 죽었다는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빨간 문을 들어가게 되면 아이의 할머니가 세 번째 희생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주인공이 표적이었지만 아이는 이상하게도 장난감 상자를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할머니가 장난감을 채워넣다가 희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파란 열쇠와 빨간 열쇠를 모두 사용한 아이는 거대한 쇠사슬을 끌어올려서 그 끝에 매달린 커다란 심장을 향해 칼을 꽂습니다. 그리하여 장난감 상자 안의 악마를 죽이게 되는데 아이는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옳은 일을 한 착한 아이였길 바라면서 말이죠.
Good Boy 착한 아이라는 이 게임은 2D와 3D 그래픽의 중간 느낌인 2.5D의 느낌으로 마치 손으로 그린 듯한 만화풍의 분위기를 연출하는데요. 이러한 아기자기한 그래픽에 반해 가족들을 살해하는 폐륜짓을 소재로 다룬 끔찍한 내용의 게임이었습니다. 이 게임의 제작자는 레프트오버즈라는 게임을 개발하기도 했었는데 지난번 이 게임에 대한 저의 스토리 리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마가 바람핀 아빠를 잡아서 아빠탕으로 만들어 아들을 지켜서 상간녀에게 음식을 배달시키는 엽기적인 존속살해의 끝판왕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제작자가 사회적으로 참 난해한 소재를 게임으로 다룬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워낙 폐륜을 소재로 하는 게임이라 저도 플레이하면서 상당히 불편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애초에 알고서 게임을 한 것이 아니라 일단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서 구수하면 된장이고 구리면 똥이라고 간별하는 저로서는 이것을 리뷰용으로 올려도 되나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굿보이는 주인공이 취하는 행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지만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정도의 게임이라서 딱 거기까지 정도의 수준을 제공합니다. 또한 대화 텍스트들은 한글이 아닌데다가 글꼴의 크기와 색상으로 인해 다소 읽기 불편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었나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제가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겜챔프였고요. 지금까지 굿보이 착한 아이 스토리 리뷰였습니다. 이 부족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안녕!